이게 그 2023년 4월에 수단 프라미스 작전. 네네. 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민간인 포함 4천 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령님이 직접 KC-330으로 교민을 수송하러 직접 가셨던 건가요? KC-330은 수단으로 가진 않고 사우디 제다 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왜 직접 가지 않으신 거예요? KC-330은 항공기가 크고 그다음에 적의 위협으로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단으로는 크기는 작지만 기동성이 좋고 그다음에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도 착륙할 수 있는 C-130 수송기가 박진임님을 비롯한 CCT 분들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수송기 C-130J가 하르툼에 무사히 도착을 했었던 건가요? 그 이륙을 해서 수단으로 들어갈 때 일단 하르툼 공항에 내릴 수 없다. 미군들 측에서 그쪽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수단 상황이 우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르툼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미군들과 정보 교환했을 때 안전하지 못하고 항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무 목적지를 하르툼에서 포트순으로 변경을 했고 프라미스 작전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고립되어 있는 교민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구출하기 위한 그런 옵션조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저희가 뉴스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좀 실제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었나 봐요. 네, 수단의 내전 상황이라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탄이라던가 그 자동화기 이런 것 같아 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또 대비를 하셔야 하니까. 네, 박준희님은 그 교민분들 기다리실 때 초조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긴장 많이 됐습니다. 그 포토수단에 내렸을 때 일단 그분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언제 온다, 무슨 수단으로 온다 그런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런 녹록지 않다 보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습니다. 시티 이쪽 앞에 한 명 더 있어.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을 이동을 하셨었으니까 교민들의 상태도 조금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상태는 어떠셨었나요? 네, 공항으로 이제 게이트로 나오실 때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셨고 굉장히 불안하셔서 그쵸. 저희 부대원들이 보여를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고 그분들이 또 저희를 보시고 나서는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좀 안심을 하셨겠어요. 네. 그 박소령님도 사우디 이제 제다 공항에서 네. 또 대기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도 상당히 좀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고 또 연락도 잘 안 돼서 모두의 안전이 좀 많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포트 수단에서 이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다 공항에 착륙하고 나서는 걱정이 많이 풀어졌는데 예. 그때 교민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그 같이 730에 타고 있었던 우리 임무위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예. 저도 약간 울컥 그 다 하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이 울컥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는 빨리 다시 교민분들 데리고 한국을 돌아왔기 때문에 이륙 준비를 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마일이 떨어진 수단에서 군부 무력 충돌로 인해 긴급히 대피해 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국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러 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시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이 또한 또 국가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먼 타국까지 와줬거나 하는 그 심정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러 가서 국가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더 뿌듯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단 프라미스 작전. 그 작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신 다음에 6개월도 안 돼서 또 해외 작전을 나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다 함께 나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벤 구리온 공항이라고요. 그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아, 얼마 전에 10월 달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한 두 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예,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서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피부로 느껴졌었던 건데 그때도 같이 이제 네, 잠잠했던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어떠셨어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나요? 실제로 이제 공항에 착륙하러 들어갈 때는 저희가 진짜 수차례 로켓포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로켓포도 올라오고 또 이것을 요격하는 아이언돔도 보게 되고 내가 진짜 분쟁 지역에 오긴 왔구나. 수단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좀 느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물론 수단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더 위험 상황도 있었겠지만 KC-330이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는 진짜 분쟁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거기서 막 뭐가 올라오고 있으면 엄청 동요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령님 워낙에 좀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처음에는 이제 동요가 일어날 뻔했지만 그래도 조용사가 흥분해서 혹시나 다른 생각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목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는 대단하시죠. 진짜. 규모가 꽤 컸었는데 외국인 분들도 있네요.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뿐만 아니고 일본인하고 싱가포르인도 이제 구출을 해서 왔는데 그 제 앞자리에 이제 일본인 여학생이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말 아주 잘 하더라고요. 저희 일본인들도 이렇게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뿌듯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진짜 생명의 은인이 된 거니까요. 생명의 은인이죠, 정말. 박소령님은 이때 작전을 수행하실 때 제일 좀 힘들었던 순간이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격 장면을 본 부분도 힘들었지만 이 임무가 또 약 40여 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임무위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임무위원들의 피로도를 관리하고 저희가 비행 임무를 계속하는 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조종하셔야 되는 분은 사실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 잘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었지만 지금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저희가 두 분 두 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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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찍고 네. 네, 두 분이 같이 찍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팔짱 끼거나 멋있게 그 그렇죠. 아니면 교관을 하실 때 뭔가 포즈를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몸 살짝 더 측면 반대로. 네, 그렇죠. 멋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좋아요. 이거 게임인데 게임. 자, 게임 캐릭터인데. 맞아요, 맞아요. 멋있다 지금. 좋아요. 너무 꽉 안 누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그쵸. 카메라 쭉 보면서. 자, 지금 가볼게요. 멋있어요, 지금. 어, 지금 미소도 해줬다. 좋아요, 좋아요. 턱 살짝 들면서. 그쵸, 그쵸. 너무 잘하세요. 좋아요. 자, 형님 조금 더 밝아지셔도 제가 되게 밝게 웃으시면 좋던데. 그쵸, 그쵸. 모든 임무가 다 위험하고 또 두려운 임무겠지만 내 가족과 친구들을 항상 지켜야겠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항상 마음가짐이 위국 헌신하는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또 특수부대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앞장서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